자, 먼저 홈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김도근 감독의 선택, 황한준 골키퍼, 지병우, 박선주, 김선태, 이병욱, 차승현, 강용석, 백승우, 크리스찬, 주니오, 최남준 선수가 선발로 그라운드에 나서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교통공사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규화 감독은 박청혁 골키퍼, 김민준, 노동건, 임유석, 정현식, 배진우, 김정훈, 이재승, 신영준, 이민우, 한건영 선수까지를 선발 라인업에 기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23년간 그라운드를 누볐던 이혁재 주심의 은퇴 경기이기도 합니다. 1999년부터 심판 커리어를 시작해서 2018년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주심을 맡았을 정도로 심판 능력을 인정받았던 심판인데요. K3리그 팬들을 대신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마지막 라운드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강릉시민축구단, 오른쪽에 부산교통공사가 자리합니다. 정현식, 아, 돌아서는 과정 뺏겼어요. 지금 강릉시민축구단의 역습 찬스입니다. 속도를 올리는데요. 박사촌 들어갑니다. 선제골 기록한 쪽은 홈팀 강릉시민축구단이었습니다. 주인공 최남준입니다. 자, 지금 순식간에 정현식이 돌아서는 과정에서 공을 끌어냈고 4명, 5명의 선수들이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면서 부산 수비수들이 어느 선수를 막아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 나오고 말았고요. 최남준 선수가 다른 동료들의 침투를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마무리 선택을 하면서 득점까지 기록합니다. 와, 강릉시민축구단 초반에 좋았던 흐름을 득점까지 이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강용석 끌어내면서 김민준 뒷공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한건영, 신영준, 아, 끊겼어요. 또 한 번 역습 쳤습니다. 공격 숫자 4명, 그리고 수비 숫자 5명입니다. 성큼성큼 전진하면서 밀어주는 패스 들어갑니다. 박사쪽 컷백 주니어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0, 주니어의 시즌 6번째 득점이 터집니다. 아, 그리고 나오네요. 크리스찬과 주니어의 댄스 셀러브레이션. 주니어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기뻐합니다. 주니어가 성공시켰습니다. 아, 주니어 선수가 시즌 후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팀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이제 필드골까지 잘 기록하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왼쪽 측면 역습 과정에서 완전히 허물었고요. 컷백 크로스를 주니어가 발만 갖다 대면서 마무리. 완벽한 팀 역습 장면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2대0으로 강릉시민축구단이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앞서 나갑니다. 주니어 선수가 성공시켰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템포를 조절합니다. 급할 게 없죠. 일단 전반전 이제 25분 정도가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아직 남은 시간 많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도 한번 반격을 노려봐야 되겠죠. 지금도 정현식 좋은 패스 넣어줍니다. 배진우 쪽 가슴 트래핑, 배진우 떴습니다. 배진우의 왼발 슈팅 골대를 넘어갑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경기까지 30경기를 채웁니다. 자, 최남준이 반대편 열어보냈어요. 자, 지금 열렸습니다. 백승우인데요. 백승우 오른발 벗어납니다. 깻잎 현장 차이였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경기 45분의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휘슬 울렸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원정팀 부산교통공사, 오른쪽에 홈팀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중원 지역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민석. 자, 지금도 중원에서의 공간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주니어 받아냈고 왼쪽으로 보냅니다. 백승호 역습 찬스. 백승호 툭툭 치면서 드리블을 합니다. 수비수 앞에 놓고 흔들어 봅니다. 백승호 오른발 들어갑니다. 백승호 스코어 3대0. 강릉시민축구단이 한 발짝 더 살아납니다. 백승호 대단하네요. 아, 백승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27경기 나서서 9골과 3개의 도움 기록하고 있었던 지난 경기까지의 성적, 오늘 한 골과 하나의 도움을 추가하면서 10골과 4개의 도움. 와, 상당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쓸어 담고 있는 백승호입니다. 자, 센터서클 부근에서 끊어졌어요. 자, 그리고 빠르게 전진하면서 내줍니다. 대각선 패스 잘 돌아섰고요. 배진우 툭 쳐놓고 오른쪽 김민준에게, 김민준 오른발 바로 올려줍니다. 박사중 개방 넘어갑니다. 그리고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자, 노동건 선수가 어느 순간에 박스 안쪽까지 침투를 해서 헤더를 가져가 봤는데, 자, 박스 안쪽 많은 선수들이 몰려있고요. 신영준 선수는 또 하나의 득점을 노릴 것 같습니다. 신영준이 먼쪽 포스트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역시나 길게 붙였고요. 헤더 들어갑니다. 한골 따라붙습니다. 김민준의 헤더도
역시나 부산교통공사 이렇게 물러설 팀이 아니죠. 김민준의 헤더 득점. 자, 지금까지는 왼발로 득점을 주로 기록을 했다면 오늘은 헤더로 골을 뽑아냈던 김민준 선수입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오늘 경기 끝까지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렵게 들어 올렸고요. 박스 안쪽 높은 타점 헤더. 다시 접근하면서 앞으로 밀어보냅니다. 몸싸움 반칙 아닙니다. 왼쪽 넓은 공간 열려있어요. 크로스 올라옵니다. 박스 안쪽 신영준 밀어냅니다. 이병욱의 수비 팀을 위기에서 또 한 번 건져냅니다. 휘슬 울렸고요. 신영준 리그 17번째 득점을 향해 출발합니다. 신영준 왼발 직점 벗어납니다. 와, 지금 순간적으로 중계석에서는 들어가는 각도로 보였거든요. 와, 신영준 선수의 슈팅이 살짝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에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